무슨 소리 합니까? 무슨 소리냐 들어보세요. 질문 내가지고 당신이 질문하는 거예요. 대북 전단 가지고 돈 벌이 한다고요? 대북 전단 한번 살포한 돈이 얼마 들어가요? 아니, 저는 지금 대북 전단 20년 보내면서 국민 임대 사는데요. 차도 없고. 잠시만 대답하세요. 그 돈 벌이 된다고요? 대북 전단 살포 모욕하지 마십시오. 모욕을 어디서 고함질을 그래? 신났어, 신났어.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 박상학이 구국의 영웅이라고 자랑하는 거 신났어. 그만해. 그만하래. 반말하지 마십시오. 그만해. 그것도 못 봤어. 그만하세요. 오케이. 예. 그리고 대답하세요. 전단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하나에. 지금 수천만 장 뿌리댔잖아요. 전단 하나에 얼마 들어가요? 그거는 우리 영업 비밀 돼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 영업 비밀입니까?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만 원 줄 수도 있고요. 하나에. 몇백만 원 줄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거기다 뭘 넣는가에 따라서. 대답하라니까? 그렇죠. 질문하면 대답하세요. 전단 하나에 12만 원에 불과한데.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증인이라고 호칭하십시오. 증인이라고 그 말씀 호칭하십시오. 좀 가르쳐 주세요. 저런이 뭡니까, 저런이? 네? 의원님도 존경받아야 될 인격자죠. 여기 있는 공직자들 지금 누굽니까? 인격자입니다. 지금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 아무셨다고 행정 지도를 하는. 아무리 그래도 의원님이 저런이 뭡니까, 저런이? 저런이 뭐가 어때서요? 국민들한테 10만 원 만들어주고 대통령 연금을 그 의심 높이지 않아도 다 전달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증인 최초로 증인 말씀하시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할 것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으라고 그리고 발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김우영 위원께 당신의 나름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끼어드십니까? 왜 끼어드는 게 아니라 왜 끼어드십니까? 제가 지금도 좀 발언이라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왜 이렇게 상황 판단을 못하십니까? 제가 지금 국민의힘 위원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인지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낄끼 빠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죠. 타이밍 잘 보셔서 지금은 말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이 상스러운 표현 써서 그런 표현들 가르쳐 해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 왜 저러십니까? 아 잠깐만 계세요. 최초로 증인 중단하십시오. 중단하십시오. 제 질의 시간이니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조배수 의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대북의 대자도 잘 몰랐다. 2018년 11월 전에는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시점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이 그거를 이제 잘못 어떻게 아셨는지 잘못 이해하셨는지 아까 저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 그건 아니다. 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억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의원님 아니 잠깐 제 질의 시간입니다. 지금 왜 화를 내시냐고요, 위원장. 아 무릎에 화를 내세요. 위원님 제가 잘못했습니까? 잠깐만 발언 준비하세요. 왜 화를 내시냐고 그러니까. 조배수 의원님. 아니 지금 왜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발언 준비해 주세요 잠깐. 아니 제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발언 준비하시고. 아 저기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자 뭐가 뻔뻔해요? 장경태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도 경고합니다. 주요 사업 계획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뭐 하겠다보다 국회와 관련 부처를 설득하여 디지털 시대의 코바코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하셨는데 노무현도 문재인도 부정하고 그리고 과거에 방송하신 거 보면 조국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혹시 진보당 좋아하십니까? 누구요? 진보당은 좋아하십니까? 좋아하고 안 하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에 보면은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신 이력이 있다는 것이 이번에도 보도됐는데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 네. 캠프에서는 그 국민통합특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잠깐 활동을 했었습니다. 며칠 만에 사퇴하셨죠? 네? 며칠 만에 사퇴하셨죠? 그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나흘 만에 사퇴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발언 때문에 사퇴하셨죠? 그때 그냥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어떤 발언 때문이 아니라 이따가 나중에 다 띄워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석 네. 사퇴해라, 이준석 무권수행해라 이런 말들을 계속 올렸다가 윤석열 캠프에서 해촉되셨죠? 아 그건 그게 사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저는 그 제 개인 페이스북에 그 답변을 올렸던 건 사실입니다. 본인이 사퇴했는데 어떤 이유로 사퇴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사퇴한 이유는요.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가 원만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캠프에 그러니까 그 조직 활동을 위해서 제가 자진 사퇴한 거예요. 이따 띄워 이렇게 사고 쳐놓고 그다음에 사퇴하신 건데 그런데 그 이력이 지금 사실 바탕으로 해가 정부적 역할 하시겠다 그러면은 노무현 문재인도 부정하고 개혁신당하고 이준석도 싫어하고 조국 대표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방송 보면은 그럼 누구랑 정부적 역할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최근에 그럼 한동훈 당대표에 대해 얘기한 거 보면은 당대표 하려고 알랑방귀 끼고 거짓말한다 위선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설득해가 정부적 역할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띄워드릴까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답변 못하시겠죠. 정부적 역할 하시겠다 그랬는데 모든 정치 지도자를 비난했으니까 지금 뭐 역할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니, 그거하고 코바코 원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업무에다가 전문적 역할 하신다고 아니, 쓰신 거잖아요. 전문성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방송 관련해서 방송 광고 관련해서 어떤 전문성 있으십니까? 코바코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냐면은요 KBS하고 MBC를 비롯한 방송 광고 판매 회사예요. 기본적으로 광고 회사도 아니고 광고 그러니까, 기획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전문성 언론사도 있으시냐고. 아니고 그러니까 방송 관계를 방송 광고를 판매하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영업 활동을 있으시냐고요. 하는 그 조직체를 잘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럼 전문성이에요. 기업을 경영하시고 관리하시는 걸 또 그럼 잘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건요. 하루아침에 증명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제가 재직하는 아니, 동안에 뭘 쓰시고 뭐 때문에 되신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재직하는 동안에 성과로서 예. 성과로서 저는 증명된다고 봅니다. 코바코가 지금 뭐 이번에 자료 갖고 오신 거 보면은 당기 순이익이 163억 적자인데 사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경영 전문가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그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이 있는데요. 네. 그 적자라는 것은 그 일반 기업처럼 사기업이면은 무조건 흑자를 내야 되겠죠. 최대한 흑자를 내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예전에 우리 공기업은 공기업으로서의 꼭 흑자만이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지고 지선의 가치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왜 답을 제대로 안 하십니까? 무슨 전문성이냐? 아니 무슨 답을 안 합니까? 계세요. 무슨 답을 안 합니까 제가? 답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준석 위원님 학교에서 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가져갔고 한국연구재단에 있는 제 자료를 다 가져가서 샅샅이 뒤졌는데 저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 참고인께 말씀드립니다. 중단하세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중단하세요. 아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중단하세요. 있습니다. 중단하세요. 아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지금 가만히 계세요. 예, 제가 왜 허위 이러냐면 주장이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니 참고인 중단하세요. 저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중단시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 중단하세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유은혜 의원을 소환하고 이렇게 되면 그 상대방이 지금 이 자리에도 없고 그분은 아무 답변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학교에서 제 자료를 다 요청을 해서 참고인, 가져갔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충권 위원님 조절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측 참고인에 대해서도 그럼 그거 빼고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찍고 있는 시큐리티 그 보안 요원의 손을 내리쳐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저기요. KBS의 내부 보고서에서도 잠깐 중단해 주세요. 아니 지금. 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지금 그 아이, 저 잠깐만요. 시큐리티 그 아니, 얘기를 왜 하는데. 그렇게... 왜 그걸 왜 손가락질하고 삭제질하면서 이럽니까? 중단하세요. 아니 왜 그것을 막으십니까 저를? 아니 저는 막을 권리가 있어요. 중단하세요. 지금 잠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 시큐리티 직원들 공격당한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양 간사들이 공이 총량을 제한하자고 하고 계십니다. 왜 지금 이 한 답변하시는데 벌써 예, 그 한 답변 하는데 4분 5분을 쓰고 계세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먼저 정해 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양 간사께서 총량을 정하자고 해서 아니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예,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아니 뭐 마음대로 천천히 얘기해도 된다고 하시다가 왜 갑자기 아니, 또 잠깐만요. 그거를 제지하십니까? 참고인.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증언 부원하면 막는다고 했고 지금 증언 부원이 아니라 증언 부원 증언 지금 부원하고 뭐, 다른 있습니다.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거 안 꺼져. 그만하세요.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중단하세요. 있는 겁니다. 중단하세요. 중원 부원 중원 부원하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아닙니다. 다른 얘기를 지금 이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 듣기 싫어서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듣기 싫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 그러면 저 공역 손가락질 하지 말고 아닙니다. 내리세요. 손가락이 아니라 지금 참고인 손가락질 하지 지금. 말고 내리세요. 아닙니다. 저 참고인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아이 저 아 그만하시고 아니, 돌아가세요. 왜 제 질의 제가 질의할 시간입니다. 지금 제 제안하시고 계십니까? 들어가세요. 아 듣기 싫으세요? 아, 잠깐만. 있었던 일을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데 잠깐만요. 듣기 싫으세요? 질서 유지해 주십시오. 네. 아니 잠깐 계세요. 제가 지금 정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 계세요. 참고인 제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아니. 지금 몇 년 동안 사람의 인권을 잃어버리네 짓밟아 놓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참고 밀어 그래? 이거를 안 밀었어요. 만약에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4~5분 한다고 지금 제지하고 저기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마이크 끄세요. 참고인석의 마이크 끄세요. 아니 그래서 아니 저는 늘 이렇게 비상식적인 예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지금 나 들어가세요 참고인 제자리로 들어가세요 마이크 끄세요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네 잠깐만 다시 말씀 예 그래서 문제가 있다 제가 그래서 중량을 같이 좀 지나치게 편파적인 답변을 길게 허용하는 것을 제재하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이사님에 대한 사찰과 스토킹도 서슴지 않았는데 네. 이런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뭐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었고 제가 끝났습니다. 사실 그 끝났습니다. 저 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추가 질의 예, 네. 저 그럼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 예. 저 들어가십시오. 아 추가 질의 하신다고 지금 저 그거는 다음에 한다는 다음에요? 뜻입니다. 그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양승동 사장 때는 그렇게 관대했던 사람들이 분들이 왜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지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2017년 18년에 집권당과 언론 노조의 언론 장악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이고 야비하고 반인권적이고 그건 저 자, 여기까지 미국...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 정확히 아까 저 시간 더 주셨어요. 아니요. 제가 시간 딱 쟀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까지 그만하세요.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세요. 아니 제가 아까 지금 시간 더 주셨는데 쟀습니다. 왜 지금 저 또 끊으십니까? 끝났어요. 참. 그러고 저 허위사실 얘기했다고 그러는데요. 허위사실 한 거 없고 팩트만 얘기하고 거의 사실 했다고 하면은 고소하면 됩니다. 나오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2017년 18년에 아니, 대해서는 입이 10개가 있어도 집권당과 언론 노조는 저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내려내. 자, 저기 저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강규형 참고인이죠. 참고인에 대해서 퇴장을 명합니다. 나가십시오. 네 나가십시오. 저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하는 거 나가십시오. 네 양심 좀 갚으십시오. 예 증인 채택 아니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여야지만 아니요 태도가요 민주당 지금 못 들으셨어요? 제가 살다 저런 궤변은 처음 들어봅니다. 지금 현재 언론 노조의 조합원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언론 노조는 언론 노련을 최문순 언론 노련 위원장이 정말 열심히 뛰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언론 노조로 바꾸고 그러면서 노동자의 이익과
정치적 대변의 목소리를 키우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최문순의 언론 노조원이었죠? 최문순의 언론 노조원은 아니죠. 네. 당시에 그렇게 오염되지 않은 언론 노조의 노조원이었습니다. 예, 노조원이었죠. 그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서 제1노조가 그 정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89%가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제가 했어요. 어제 한 분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왜 89%나 되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악마들인데 그들은. 그러면 그들은 아니 그래서 89%가 악마냐. 그건 아니죠. 그런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3노조도 그런 군부 독재와의 투쟁의 역사 그런 정통성 그걸 이 시기에 어디서 찾을지 예, 그걸 찾아서 하면 조합원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뇌구조가 사과가 아닙니다.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게 어떤 뜻이죠? 다음으로 저의 뇌구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질의하십시오.